얘들아, 나 되게 좋은 일 생겼다. 뭔데 뭔데? 나 에어포스 로우 블랙 구했지롱. 우와, 블랙 진짜 예쁘다. 블랙 구하기 어렵지 않아? 우와, 이게 말로만 듣던 에어포스 1? 중고야 중고. 진짜 운 좋게 딱 230 사이즈 남은 거 하나 구했잖아. 와, 왜 이렇게 예뻐? 나도 갖고 싶다. 그치? 예쁘지? 나쁜 년, 가식적으로 입만 웃네. 나도 너가 산 그 에어포스 올백 흰색? 그거 갖고 싶은데. 야, 그거 요즘 구하기 너무 어렵더라. 이거 흰색 아닌데, 블랙인데. 아, 맞다 맞다, 블랙. 너 얼마 주고 산 거야? 엄마가 사주신 거야? 에이, 내가 돈 모아서 샀지.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완전 혼나. 우리 엄마는 쿠팡에서 사라고 하거든. 야, 얘들아, 우리 여기 인스타 감성 카페 갈래? 뭐야, 대박이다. 여기 홍대 아니야? 나 여기 자주 가는데 민수랑은 여기 있어서. 오잉? 우리 같이 가자. 나도 수박주스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수박주스. 서윤주 전현 뭐지? 무슨 의도로 내 말 자르는 거지? 칭찬도 존나 영혼 없이 하네. 죽어도 내 칭찬은 해주기 싫은 건가? 얘들아, 니네들도 똑같아. 나쁜 년들.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쓰레기들. 얘들아, 어? 무슨 수? 아, 수아야, 수아야. 뭐 봐? 인스타 감성 카페 보고 있었어. 너도 볼래? 여기 진짜 좋아 보여. 카페? 근데 윤주 인프제라 집순이 아닌가? 윤주가 추천해준 카페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. 아, 그래? 여기는 별론가? 응. 나 F제잖아. 내가 찾아볼게. 인싸 중에 인싸 MBTI? 그래. 우리 수아가 찾아본 곳으로 가자. 윤주 MBTI는 집순이에다가 딱 한국 찐따 성격 느낌? 아닌가? 맞아. 찐따 집순이. 홍수아 뭐지?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나? 말을 왜 저렇게 해? 홍대는 집에만 처박혀있는 윤주한테는 너무 멀고. 잠실로 가자. 석촌호수 구경도 하고. 그래. 홍대까지 언제 가냐? 나 옷도 없는데 사람 많은데 가면 좀 그래. 아, 내가 잘못했나? 사과해야 되나? 저기 수아야, 아까 인스타 카페 얘기 있잖아. 네? 갑자기? 웬 인스타 카페 얘기? 우리 저녁 먹으러 갈 얘기하고 있었는데. 윤주야, 너도 마라탕 먹으러 갈래? 우리 마라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. 아, 윤주 애기 입맛이잖아. 얘 매운 거 먹으면 울걸? 그냥 우리끼리 가자. 야, 그게 아니라. 왜? 우리끼리 가서 섭섭해? 너 못 먹어서 그런 건데. 그리고 너 집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. 근데 수아야, 나 집순이인 거 그걸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? 혹시 나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린가? 윤주 왜 그래? 너 생각해서 한 소리 같은데 왜 수아 나쁜 사람 만들어? 서윤주 지가 입맛 특이한 거 가지고 되게 까탈스럽게 보네. 야, 박상, 너 뭐라 그랬어? 아? 어떤가? 윤주야, 너 콕 집어서 말한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쌍수했던 거 생각난다. 윤주 눈을 콕 집었어? 언제? 얘 너 중학교 졸업하고 했었나? 난 너 쌍꺼풀 없었을 때가 되게 예뻤는데. 그나마 있던 얼굴 다 망쳐놨네. 야, 네가 뭔데 남의 얼굴에 평가질이야. 야, 쌍수 얘기 좀 할 수 있지. 왜 화를 내고 그래? 오히려 감추고 비밀 만드는 너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? 양수아, 왜 애들한테 내 얘기 함부로 하냐고. 아, 미안. 아, 난 분위기가 좀 다운돼가지고 기분 좀 풀라고 농담한 건데. 서현도, 네가 뭔데 분위기를 잡쳐놔. 윤주야, 난 너가 정색할 때마다 되게 섭섭해. 난 너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데. 짜증나. 난 지기분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불편해. 누구 생각 없는 줄 아나? 수아는 평소에 안 그러니까 그렇다 쳐. 윤주랑만 있으면 꼭 이러는 것 같지 않아? 나만 그래? 애들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? 그건 그렇고, 홍수아 인연 봐라. 끝까지 미안하다고 안 하네. 희루야, 미안해. 아니야, 괜찮아. 못 그릴 수도 있지. 근데 이건 좀 심했다. 노력해볼게. 아, 나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난 소질이 없나 봐. 근데 이거 누구 닮은 거 같은데. 어, 맞다. 이거 맞지? 아, 그거? 나는 이런 빨간 머리띠 없는데. 누구지? 양수아, 너 카톡 프사 뭐냐? 갑자기 웬 카톡 프사? 이거 나 아니냐고. 아닌데? 야, 맞잖아. 빨간 머리띠랑 입술 빨간 거랑 머리 긴 것까지. 우리 윤주 망상병 걸렸니? 왜 지랄이래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? 설마 너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? 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? 그거 내 친구가 나 그려준 건데. 야, 웃기지 마. 그리고 너 인스타에 나만 쏙 빼놓고 희루랑 서영이랑 사진 찍은 거 올려놨더라? 그게 왜? 이렇게 은근히 따시키는 거 기분 나빠. 그리고 희루랑 서영이는 나랑 먼저 친해졌는데. 그게 뭔 소리야? 야, 희루야, 우리 중학교 때부터. 난 중학교 때고 지금은 고등학생이잖아. 친구들끼리 편 가르는 네가 더 나빠, 은주야. 너
나 마음에 안 들지?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싫어했지? 수아야, 너 눈가를 왜 그렇게 떠? 내가 뭘 어쨌다고. 아, 나도 쌍수하면 눈가를 너처럼 그렇게 떠야 되는 건가? 너 푸사랑 인스타에 나 저격하는 거 그거 내가 진짜 모를 것 같아? 연예인병인가? 아, 주인공병인가? 윤주야, 오해하지 마. 나 너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. 넌 진짜... 됐다. 야, 희로야, 가자. 얘랑 놀지 마. 얘 뭔데? 걔 뭔데 수아랑 놀지 말라 말아야? 까놓고 수아처럼 마라탕 사준 적이 있어. 아이스크림 사준 적이 있어. 다 이럴 때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. 너 필요할 때면 내가 친구지. 됐다. 나 서영이랑 얘기하러 갈 거야. 희로야, 신경 쓰지 마. 쟨 왜 나한테 지랄이래? 야, 너 울어? 야, 울지 마, 울지 마. 아, 서현주 쟤 때문에 뭐야 이게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서현주. 친구들 다 같이 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아, 좀 약한가? 섭섭하단 말이 들어가야 되나? 윤주야, 나는 너가 그럴 때마다 진짜 섭섭해. 섭섭해? 내가 우리 서영이 섭섭하게 한 거 있어? 아, 아니 아니. 수아는 그런 거 없어. 그래? 그럼 뭐 하는 거야? 사실 윤주한테 할 말 적어서 연습하고 있었어. 나 윤주한테 대놓고 말 잘 못하잖아. 그랬구나. 윤주가 정색을 되게 잘하긴 하지. 수아야, 왜 그래? 너 울어? 윤주가 대놓고 이간질했어. 자기랑 희루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나 이방인 취급했어. 대놓고? 걔 나 마음에 안 드나 봐. 내가 너네 무리에 괜히 껴서. 서영이 너한테까지 피해 끼치면 어떡해. 아휴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그 곧 리안이 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매점 가자. 야, 박서영. 뭐야, 홍수야, 넌 또 언제 왔냐? 정말. 서영아, 너 왜 그래?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네가 사람 길을 죽여놓으니까 애들이 대놓고 네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 아닐까? 넌 진짜 안 되겠다, 수아야. 뭐가? 뭐가 안 되는데? 너 뭐라고 짓거렸냐? 윤주야,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네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건데? 우리? 나 서영이한테는 아무 감정 없는데? 거짓말하지 마! 야, 너는 왜 애들이 다 너랑만 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?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는데? 그 말이 아니잖아, 지금. 너는 꼭 내가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와서 시비 걸더라?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? 서영아, 봤지? 나 서현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해.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. 아, 그거? 윤주야, 너 여자 좋아한다는 거 사실이야?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. 우리가 그것도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지. 영수아, 너 따라나. 너 나한테 악감정 있는 거 있어?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아, 희루랑 서영이한테 말해서 나 따시키게? 그런 게 아니잖아. 너랑 잘 풀고 싶으니까 말을 하라고. 뭘 풀긴 풀어. 하던 대로 해, 윤주야. 알았어. 알았어, 내가 다 잘못했어. 내가 진짜 미안해. 그러니까 화 좀 풀어라, 수아야. 나 너랑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. 존나 영혼 없네. 뭐?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병신 같은 이희루, 박서영, 한리안이 너랑 친한 척 좀 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지? 야, 홍수아, 내가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애들 욕하는 건 진짜 못 참아.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? 그 병신들, 줏대도 없는 년들, 멍청한 년들. 그만해라. 애들이 네 성격 피곤해서 맞춰주고 있는 거야, 윤주야. 그니까 정의로운 척 그만해, 역겨우니까. 야, 홍수아, 그만하라고! 뭐지? 쟤네 뭐하는 거지?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네 말이 다 맞아. 근데 윤주야, 내가 충고 딱 한마디만 할게. 나대지 말고 그냥 닥치고 좀 있어. 희루야, 큰일 났어. 지금 어디야? 어디야? 야, 수아야. 야, 괜찮아? 야, 내가 미안해. 그게 진짜야? 윤주가 수아 때렸어? 응, 내가 봤어. 윤주가 수아 뺨을 때렸어. 왜 그랬대? 윤주가 수아 구박하고 또 그랬어? 둘이 뭐 싸운 거 같은데? 윤주가 사과를 하려고? 아, 서현주 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보네? 그래서 수아한테 또 화풀이 한 거고? 아, 그거네, 그거야. 왜냐면 윤주가 소리를 킥 질렀거든. 소리도 질렀어? 하여간 수아한테가 뭉새야. 그래, 그래. 윤주만 있으면 무슨 일이 꼭 생기더라. 너만 그렇게 생각해? 서영이는 뭐래? 아, 맞다. 나 서영이 만나러 가기로 했었다. 나 진짜 너무 억울해.
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? 아니야. 너 잘못한 거 없어. 고마워, 소영. 뭐야, 수아야, 왜 울어? 그게... 윤주가 또 수아한테 뭐라고 했나 봐. 옛날 일로 싸운 거 같아. 싸운 거 아니야, 소영아. 이거 아니야? 윤주가 너네 이름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나쁜 말하고 욕하더라고. 그게 진짜야? 내가 너네 지키려고 좀 세게 말했더니. 수아야, 그랬던 거였어? 참지 마, 수아야. 나 진짜 서윤주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. 희로 집에 돈 없다고, 옷도 없어서 같이 놀기 쪽팔리다고, 서영이는 소심해서 말도 잘 안 통한다고, 리안이는 멍청해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한다고. 그래서? 차라리 널 욕하라고 했어. 내가 너네들이랑은 윤주보다 늦게 친해졌으니까. 내가 너네 사이에 괜히 껴서 너네들까지 피해 끼치는 것 같아. 병신들. 우리 우정 평생 가자! 우주야, 나도 좋아. 나도 수아야. 그러니까 울지 마. 수아야, 나도 크게 울고 있는데 나도 좋아해줘. 여보세요? 아, 나 지금 눈치 봐야 돼서 곤란하니까 좀 이따 갈게. 우리 우정 화이팅! 야, 무슨 일 있어? 희루랑 서영이가 내 전화를 아예 안 받아. 무슨 일은 무슨? 무슨 일은 너가 있었겠지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수아 왜 때렸어?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? 나 다 봤어. 너네 둘이 얘기하는 거. 무슨 얘기하는지도 들었어? 뭐, 너가 수아한테 그 사과하려고 했잖아. 그리고? 그리고 수아가 저격했잖아. 그 충고한다며. 진짜 중요한 얘기 못 들었구나. 그 수아가 뭐라고 했냐면, 그게 윤주야.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. 뭔데? 비밀 있어? 당분간 우리랑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서영이랑 희루가 너 되게 싫어해. 왜? 그네가 왜? 난 수아랑만 싸웠는데? 나도 잘 모르겠어. 암튼 그런 게 있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. 너는? 너는 나 안 싫어? 나는 너 믿어서 얘기해주는 거야. 앞뒤가 다르잖아. 똑바로 말해줘. 나 사실 중3 때 왕따 당한 적 있었거든. 그때 이후로 애들 눈치 보면서 애들이 하잔 대로 하고 있어. 미안해, 리안아. 말하지 그랬어. 난 그런 것도 모르고. 괜찮아. 나 너무 신경 안 써도 돼. 나 먼저 갈게, 윤주야. 미안해. 주말에 보자. 거짓말같이 주말 동안 희루도 서영이도 아무도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. 리안이마저도. 난 이틀 동안 인스타랑 틱톡만 봤다. 너무너무 외롭다.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? 뭔 소리야. 싸우지 말 것. 아니, 어떻게 안 싸워? 싸웠으면 먼저 사과할 것. 에? 친구 관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개소리만 올려놨네. 우리 마라탕에 꽃게랑 넣어 먹어. 꽃게랑. 아, 여기 꽃게랑. 꽃게랑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. 어쩌다 나 이렇게 됐지? 진짜야? 너 뭔 소리야? 응. 안경 때문에 그런가? 남자애들이 나만 보면 바보 같대.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. 개웃겨. 아, 눈물 나. 야, 나 너한텐 진짜 비밀 없다. 내가 내 감정 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 중이야. 내가 고1 때 초등학교 애들한테 배신당하고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느꼈는데 넌 내가 진짜 믿어. 뭐 조금 피곤하긴 해도 괜찮아. 피곤해? 조금? 많이? 야, 너 그거 애정갈피비야. 좀 고쳐. 미안. 윤주 전화 왔는데? 아, 받지마 받지마. 그래도 윤주 친했는데. 야, 괜히 받았다가 수아 알면 어쩌라고 그래. 그지? 눈치 보이지? 수아 아니었으면 윤주한테 휘둘릴 뻔했잖아. 뒤에서 이건지라고 뒷담 까는 거 진짜 싫어. 나는 그게 아무리 친해도 너라도 이해 못해 나는. 어휴, 웃겨 웃겨. 걔 얘기하지마. 점심 먹고 다 토할 것 같아. 역시 사람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듣고 판단해야 돼. 맞아.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돼. 야, 그리고
너 나한테 막 다 말하고 그러지 마.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이냐. 너 진짜 서운했구나. 에이야, 농담이야 농담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어딨냐. 뭐? 뭐라고? 아, 아니야. 서영이 전화 안 받네. 서영이가 좋아하는 빵 사왔는데 같이 빵 먹으면서 화해나 하려고 했더니. 아, 배고파. 애들이 나 무시할까봐 급식실 가지도 못했는데. 얘들아 나 이거 샀다. 와 뭐야 뭐야? 이거 나 완전 갖고 싶었던 건데. 부러워 이로. 어디서 샀어? 인스타 마켓에서 샀지롱. 귀엽지? 예쁘지? 서영이는 그지라 이런 거 못 사지? 와 완전 예뻐. 완전 갖고 싶어. 진짜 귀엽고 예쁘다. 자기랑 똑 닮은 거 같네. 서영아 근데 너 눈밑이 왜 이렇게 퀭해? 나 어제 숙제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. 죽을 것 같아. 야한 거 본 거 아니야? 후후. 왜 저래? 그러게 좀 쉬엄쉬엄하지. 수아 이거 어때? 너도 귀여운 파츠 갖고 싶어 했잖아. 어 좋다. 안 귀여워? 안 예뻐? 너도 이 브랜드 갖고 싶어 했잖아. 엥? 난 아닌데? 그래도 너 귀여운 거 좋다고 그랬잖아. 난 파우치 자체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쓸데없이 사치 부리는 건 좀 그래. 그래도 이거 안 예뻐? 좋다. 잘 써. 나쁜 년. 때려죽어도 이쁘다고 말 안 해주네. 미안아 서영아. 여기 어때? 여기 학교 앞 맛집이라는데 우리 같이 갈래? 아 썸남이랑 가려고 했던 덴데 우리끼리 같이 가면 좋을 듯. 언제? 언제 갈까? 토요일? 아니면 일요일? 난 언제든지 다 상관없어. 근데 일요일이 좋긴 한데. 아, 나 일요일엔 교회 가야 되는데. 아, 나는 토요일에 할머니 치순잔치 가야 되는데. 토요일로 가자. 난 토요일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래 그래 좋아. 나이스. 나도 토요일이 더 좋긴 했어. 아 근데 희루가 같이 못 가서 어떡해. 아 희루 그 파우치 꾸미고 있으면 되겠다. 맞아 맞아 그 파우치 되게 귀여웠잖아. 그거 꾸미고 있어. 그래 그래 그 이참에 파우치 정리도 좀 하고 희루야. 서영아 나랑 화장실 좀 가자. 아, 그래 좋아 가자. 홍수아 쟤 왜 저래? 내가 뭐 잘못했나? 진짜로? 썸남이 그랬어? 그랬다니까. 뭔가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만나면 되게 차갑고 그래. 근데 잘해줄 땐 또 되게 잘해주니까 사람 되게 심란하게 만든다? 서영아 너 피곤해? 아 미안 내가 한숨도 못 자가지고. 아 그래? 아니 그래서 내가 남자랑 카페를 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무 내 얘기만 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 그치? 내가 모쏠이라 그런 거 잘 모르겠어. 아, 남자랑 데이트 해본 적도 한 번도. 그래도 빨리 생각해봐. 응 머리가 아파서 생각이 안 나. 미안. 아 진짜 남자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나 이제 썸남 걔랑 안 만날까봐 맨날 잠수 타고 오라고 내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야 남자들 다 똑같아 진짜 재수 없어. 아 그래 그래 걔가 먼저 너 뒤치게 했는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? 그냥 너 확 참아라. 나 이제 진짜 걔랑 안 만난다. 내가 걔 카톡 답장 해주잖아? 진짜 내가 사람 새끼도 아니다 진짜. 화장실 왜 이렇게 오래 갔다 와? 야 내가 너 화장실 왜 같이 오자 그랬냐면 희루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. 뭐라 그랬더라? 막 서영이는 자기 얘기밖에 안 한다고 희루 자기 감정 쓰레기통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아. 진짜로? 나 그거 진짜 제일 싫어. 조용히 조용히 좀 해. 아 희루야 먼저 들어가 있어. 우리 금방 들어갈게.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? 절교하자고 해. 나 있잖아. 응 알았어. 나 네 편인 거 알지? 수아 왔어? 너 수아 완전 보고 싶었어. 미안이는 내가 그렇게 좋아? 나한텐 수아밖에 없어. 근데 서영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아 아니야 그냥 친구끼리는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애가 있어서.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뒷담 까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 때문에 그래. 아 그 진짜? 서영아 난 늘 너 편이야.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. 오 서영아 서영아 나 썸남이랑 사귈 수도 있을 듯? 사귄다고? 너 아까까지 연락 안 한다며. 아 그랬나? 아 모르겠고 좋아하는 거 다 티나게 톡하네. 내일쯤 고백할 것 같은데? 그래 아 축하해 수아야. 수아야 축하해. 남친 생기는 거야? 완전 부럽다 그치 그치? 아 나 잠깐만 전화 한 통 한번 하고 올게. 아 어떡하지?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. 수아가 서영이 편을 들어주고 있고
희루를 소화시키고 있는 것 같고, 그럼 이제 윤주 다음에 희루 차례고, 희루 다음에 서영, 그 다음 나? 아, 큰일 났네. 윤주를 만나야 돼. 얘들아, 나 학원 시간이 다 돼서 먼저 가볼게. 나 다 들었어, 수아한테. 난 너 믿는 만큼 솔직하게 내 감정에 대해서 다 얘기했던 건데, 넌 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 거지? 아니, 수아랑 뭔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? 내가 소심하고 친구도 없으니까 만만하지. 우습게 보지 마.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. 야, 윤주도 없는데 너까지 왜 그래? 내가 너 거지라고 놀려서 그래? 내가 진짜 잘못했어. 그거 장난이었어. 우리 오해가 있으면 말로 풀자, 어? 나도 서윤주랑 똑같이 역겨워. 수아야, 나 했어. 뭘 해? 그거, 그 희루한테 절교하자고. 아, 그거 그거였던가? 희루가 너 뒷담 깐다고 했던 거? 그거 맞나? 응, 진짜 고마워, 수아야. 나 너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어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뒷담 까는 거거든. 그래서 중3 때 이후로는 이런 문제 확 끊으려고. 희루 나쁜 년. 내가 소심하니까 이런 말도 못할 줄 알았나 보지? 근데 왜 나만 있어? 저기 리안이도 있잖아. 리안이는 멍청하잖아. 좀 그래. 아, 그래? 병신 같은 년. 너도 똑같아. 어? 자기야, 무슨 일이에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미안한데 나 지금 남자친구랑 통화 중이거든? 그니까 입 좀 다물고 있을래? 누가 애정결핍 아니랄까봐.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그럼 나 또 배신당한 거야? 나 이제 어떡해? 이루야, 미안해. 뭐야, 이런 게 있었어? 개꿀팁? 아, 많지 많지, 너무 많지. 아, 소용이 없긴 해. 말이 안 통해. 가장 좋은 방법? 야, 리안아, 왜 울어? 무슨 일 있어? 이루야, 왜 울어? 무슨 일 있어? 바보 같은 것들. 아, 내가 뭐라 그랬어? 수아 이상하다니까.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색하고 그냥 5초간 쳐다보기만 하세요. 티가 나게 침묵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. 오, 이거 좋은데? 결코 친구 백랑창기였겠어요. 1.8억분 팔렸어? 당장 사려고 되겠네. 사이다 참기억 싹 가네. 야, 너 내일로 와봐. 나 할 말 있어. 으유, 이 멍청한 것들아,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알겠어? 그만들 좀 울고. 자기 너무 보고 싶다. 이따 학원 가기 전에 봐요. 사랑해. 뭐야, 멍청한 년들 단체로 왔네.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나 봐. 쫄았냐? 아, 그러길래 누가 나를 그렇게 막대하래. 왜 나한테 칭찬 한마디도 못해줘?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? 서현주, 네가 나한테 먼저 기싸움하면서 시비 걸었잖아.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? 야, 박서영, 이희루 너네도 똑같아.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냐? 되게 기분 나빴겠지. 이해하지, 너네들도? 아, 그게 내가 좀 심했지. 아, 내가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, 내가 그... 리안이 때문에 그런 거야. 야, 리안이가 좀 멍청하잖아. 리안이가 너무 멍청해가지고. 아니, 그게 리안아, 네가 진짜 멍청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네 이간질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야, 내가 너네 진짜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설명해 줄게. 그때 내가 그 나이키 올백 검은 색깔 신발 갖고 왔을 때 있잖아. 그때 그 윤주가 안 봐가지고, 야, 내가 그때 갖고 온 게 나이키 올백이었잖아. 내가 그때 올백 머리를 하려면 그 미용실에 가서 써야 되거든? 근데 미용실에 가서 내가 올백머리를 하려면 머리를 파마를 해야 되는데, 내가 파마머리가 이틀밖에 안 가거든? 야, 나 파마머리 이틀밖에 안 간다고!